자, 오늘 오늘의 주요 뉴스 유영아의 코멘트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멘트리 뉴스는요, 제가 몇 가지 사실 뽑았는데 제목을 김건희에게 봉이 된 대학사회. 숙명여대 총장이 동문들에게 밝힌 공문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이죠. 숙명여대도 지금 석사학위 논문 심사 중인데 잘 진전이 못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12월에 이 석사학위 논문 이 문제가 돼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5개월 지났지만 그 예비조사는 이미 3월에 마쳤어요. 예비조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본조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본조사를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가. 동문들이 항의한 거죠.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총장이 공문에다가 정치권과 언론에서 다양한 방법을 압박하고 있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자기네 대학에서 석사학위 받은 사람 조사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정치권과 언론에서 압박을 한다. 대학은 뭡니까 도대체? 네? 국민대도 재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부인의 영부인께서 쓰신 학위 논문으로 대학 사회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커먼트리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와 연구자들이 도저히 보지 못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11시에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김건희 씨 논문 표절에 대한 교수 연구자 규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12개 교수 연구자 단체가 하는데요. 한국사립대 교수 노동조합, 한국사립대 교수의 연합회,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전국 교수 노동조합, 민교협 등 2.0들 이 12개 교수 연구자 단체가 학위 수여 문제는 특정 대학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학문 공동체의 줄리큰 거다. 사실상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 학문 연구자들의 어떤 줄립, 대학사의 줄립이 무너지는 겁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들이 대학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연구자들과 교수들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과 윤리성이 부정되면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학위 장사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얘기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범학계 국민 검증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김건희 씨 큰일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이 논문 들여다봤습니다만 이거 검증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논문도 아니고요. 무슨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낸 논문도 아니고 이거 들여다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아마 표절 여부가. 그리고 카피킬로 돌리면 쫙 나오는 거고요. 카피킬로 돌리면요. 어디가 표절했다고 쫙 항목까지 다 나옵니다. 그거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교수들이, 진짜 연구자들이 김건희 씨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검증해서 발표하면 국민대학과 숙명여대 뭐라고 할까요? 자, 세 번째 코멘터리 뉴스입니다. 온 난리가 아니죠. 권진 법사라는 사람이 다시 출연하고 또 교육부 총리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을 얘기했다가 학부모들이 그리고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김건희 씨의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 또 용산 청사 또 한남동 공간에 대해서 또 김건희 여사가 아는 업체 코바나 콘테스트에 후원하는 업체가 맡았다. 자, 그런데 두 부부는요.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가고 또 뭐 영국 관람까지 했습니다. 영국 관람 좋습니다. 영국 관람 이후에 또 술자리를 가셨습니다. 뒤풀이 가셨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는데 영접했니 안 했니 만나니 안 만나니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행동이 어제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본격화하겠다. 김민웅, 은우근, 안진걸, 백은정, 양이삼 이분들이 윤석열 퇴진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성과 사과도 없이 오만, 독선, 무능의 국정운영이 이어져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일 6시죠. 이 퇴진 집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시민단체에서 퇴진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그냥 무시할 겁니까? 해라.
나는 그냥 하겠다 이럴 겁니까? 왜 이들이 하는지,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좀 제대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멘트 뉴스 세계인데, 그리고 제가 좀 오늘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저 보다 못해서 정치 현안이라든가 어떤 정파 문제는 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의원 이 검찰 조사 받다가 불의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 있죠. 근데 JTBC인가요? 언론에서 무슨 이재명 부인 그 김혜경 씨 운전 기사였다. 그것만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분이 검찰 조사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뭐 마치 말이죠. 무슨 그 죽음과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가 관련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피우는 제목만 계속 뽑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의원 측에서 얘기를 했죠. 그 운전기사 우리랑 관련 없다. 김혜경 씨 차를 몬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뭐 선관위 자료를 해서 뭐 기사였다. 기사 그 선관위 그 뭡니까? 나중에 선거운동 관련 자금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게 그 거짓말 했다래. 아니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하는데 한두 사람입니까? 선행 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차량. 아니 그분이 검찰 수사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 언론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쪽만 취재하지 말고요. 검찰도 좀 취재하세요. 검찰에서 왜 수사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그것도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균형 있는 취재 아닙니까? 아 제가 답답해서 오늘 아침에 한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 코멘터리 이렇게 하고요. 오늘 순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늘은 지금 제 옆에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박상면 박사의 뉴스 클래스. 오늘도 아주 주옥 같은 해설과 분석하는 주제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병 박사의 뉴스 클래스 끝난다면은 김봉신 대표의 여론 징검 선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론 징검 선부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모아왔고 이제 김봉신 대표가 나올 텐데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 이상민의 경찰대 개혁 문제, 국민 10명 중 또 이재용 또 이명박 사면 문제, 그리고 대형마트 문제.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생각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니 낸시 펠로시 왔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우리나라가 도대체. 그래서 낸시 펠로시의 방한 문제, 그 대만을 왜 갔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멘트 뉴스 이걸 마치고요.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